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있었던 것을 보면, 이제 미세먼지는 황사가 불어오는 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아무 때라도 기승을 부린 듯 싶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미세먼지를 피해서 당장 이민 가기 쉬운 나라 순위를 기초로 해서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름이 생소한 나라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요. 아, 이런 나라도 있었구나 하며 재미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 이민 가기 쉬운 나라 10위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현재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2019년 초, 인터내셔널 리빙이 발표한 은퇴 후 경제적인 비용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한 곳으로 발표한 탑 10에 포함된 나라이기도 한데요. 독신자는 월 1250달러, 부부는 2000달러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캄보디아는 현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더욱 좋은 점은 이 비자는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캄보디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워크퍼밋, 그러니까 취업허가 쓰죠. 그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 이민하기 쉬운 나라 9위. 스웨덴. 전설적인 그룹 아바를 낳은 스웨덴. 이 나라는 최근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4배 크기 면적에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요. 면적은 4배 크고 인구는 4배 4분의 1로 작네요.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1240불로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경제 강국이자 복지 국가입니다. 특히 양성평등과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타문화에도 개방적이어서 인구의 약 15%가 난민과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고 관대한 이민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국제화된 곳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스웨덴의 이민 절차는 온라인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구 영주권 카테고리는 없고 일정 기간이 기재된 단기 영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워크퍼밋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그렇게 취업한 이후에 5년이 지난 후면 시민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 이민 가기 쉬운 나라 8위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아름다운 해안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열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현재는 중앙아메리카 나라들 중 가장 범죄율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은퇴 비자의 기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한 달에 600달러 이상의 연금 수입만 있으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은퇴할 필요조차 없이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입니다.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 이민하기 쉬운 나라 7위 세이셸입니다. 어휴,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이셸은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115개의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2001년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이 신혼여행지로 선택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습니다만, 베컴 부부가 결혼 10주년 여행지로 찾았을 만큼 휴양지로서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세이셸에 살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저 여권만 챙기면 된답니다. 5년 동안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걸 좀 당기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를 지불하면 그 5년의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요즘은 세이셸이 신혼여행지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이민 가기 쉬운 나라 6위 발드바르 제도. 발드바르 제도는 나라가 아니고 노르웨이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북극적으로 한참 올라가 있는 군도입니다. 아, 노르웨이 땅이에요. 큰 섬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 당연히 미세먼지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청정구역이겠죠.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여름에는 4개월 연속으로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늘 해 없이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빼고 거의 모든 날들이 어둡고 음침하다는 얘기겠네요. 발드바르 제도는 17, 18세기에 고래잡이 기지로 처음 이용되었고 후에는 버려졌다가 20세기 초 석탄이 발견되면서 그 채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몇몇 정착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자는 약 2,800여 명이고 60%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네요. 발드바르 제도에 살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본국에서도 사람이 잘 가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유치하려고 그냥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 곳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곳에서 취업을 하면 대부분 고용주들이 집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마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5주가 안 가면 이런 서비스까지 해줄까요? 아무리 집을 제공해준다 해도 이런 데 가서 살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아시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이민 가기 쉬운 나라 5위 로아탄입니다. 나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 꽤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나라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로아탄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온두라스의 외딴 섬입니다. 아, 나라가 아니라 섬 이름이었습니다. 온두라스 본토에서 56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있는 평화로운 마니 자랑거리입니다. 하이킹하기에 딱 알맞는 산도 있고 그래서 휴양생활하기에 아주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아탄은 카리브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립니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바닷빛으로 중남미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로아탄은 세계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도 유명합니다. 온두라스 본토는 스페인어를 쓰지만 로아탄은 첫 이주민들이 영국인이었던 관계로 주로 영어를 씁니다. 인프라도 좋은 편이라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로아탄에 거주하기 위한 은퇴비자를 받으려면 한 달에 약 1,500달러의 수입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은퇴 이전이라면 수입 증명 기준이 2,500달러로 올라갑니다. 뭐 이것도 은퇴 이전이니까 뭐 그리 어려운 기준은 아니네요. 자, 다음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이민 가기 쉬운 나라 4위 벨리즈입니다. 벨리즈는 멕시코와 방금 소개해드린 온두라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역시 카리브해 연안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카리브해가 앞바다인 만큼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영연방 국가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7,800불입니다. 인구는 36만 명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이네요. 벨리즈는 30일짜리 방문비자를 갱신해가면서 최장 50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구 영주권을 얻고 싶다면 방문비자를 갱신해 나가면서 1년간 벨리즈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영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특히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00달러의 수입만 인정되면 은퇴비자로 보다 빨리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영연방 국가에 가면은 시스템이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주로 쓰고 있고 벨리즈에 가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확 듭니다.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이민 가기 쉬운 나라 3위 코스타리카. 중앙아프리카의 스위스라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멋진 해변과
여유롭고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인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가 옛날에 홍수환이 가서 권투하던 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안전한 치안, 지적 중립, 은행 시스템이 아주 안정화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아주 살기에도 좋다고 하네요. 코스타리카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회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관광업과 영어를 비롯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낚시, 골프, 승마, 다이빙 뭐 이런 레저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풍부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00달러 이상의 수입만 증명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뉴질랜드보다 낫네. 이거 코스타리카 여기도 좋네요.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 이민 가기 쉬운 나라 2위 파나마. 아, 중아메리카 나라들이 강세입니다. 파나마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휴양지입니다. 파나마의 화폐는 발보아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미국 달러와 1대1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환율이 센 나라죠. 파나마가. 그래서 미국 달러를 그냥 시중에서도 사용하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일 겁니다.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은퇴 이민지로도 각광받는 곳이 파나마인데요.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입만 증명되면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은퇴 후 퇴직자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나라로 유명한데 연금을 보유한 퇴직자들에게 많은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의료비, 여가생활 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로 항공권 25%, 전기세 25%, 호텔 숙박비 50%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도시 병원에서도 20에서 60달러의 수수료만 내면 첨단 장비와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은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면 뉴질랜드가 아주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 파나마도 괜찮네요. 굉장히 좋네요. 미세먼지 피해서 당장 은퇴 이민 가기 쉬운 나라 1위. 야, 이건 상상입니다. 멕시코. 멕시코는 다른 중앙 아프리카 나라들과 달리 다소 부담스러운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특히 맑은 공기와 함께 1년 내내 5도에서 27도 사이를 오가는 온화한 기온은 은퇴 이민자에게 적합합니다. 아, 그리고 또 축구가 있잖아요. 축구. 아, 또 멕시코도 축구에 하니까 볼만하죠. 멕시코는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는 FMM 비자를 이용하면 그 즉시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비자 얻으려고 막 수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공항에 도착해서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정부 영주권은 1826달러 정도의 월 수입만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왜 1826달러 이렇게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뭐 2000불, 1800불이 아니고 26달러 뭐 이렇게까지 가나요? 궁금하네요. 이 비자는 만기일이 없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자격까지 함께 해줍니다. 멕시코에서는 영국 영주권 소지자들도 국가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20% 할인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차팔라 호수 지역과 유명 해양 휴양지에는 은퇴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한두 곳이 생기셨나요? 거리가 다소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미 지역 나라들이 온화한 기후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은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어우러져 제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벨리지가 마음에 꽂혔어요. 어차피 뉴질랜드 사는 것도 한국하고 아주 멀리 떨어졌는데 뭐 거리를 감안해서라도 벨리지도 뭐 가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오늘도 세상은 넓고 가서 살 곳은 많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이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